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원익 IPS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삼성 엔지니어링에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진성 TEC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그리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심종섭 전문가님. 2400선에 안착이 된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어제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7.7%, 전월보다 0.4% 증가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예상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공포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자 10년물과 2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스닥 선물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은 근원 물가의 하락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안도하기에는 아직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트레이더들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금 체감 경기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인 전망을 조사하는데 이 지수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내년을 전망하고 대비해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이 시간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 전망에 대해 주요한 이슈를 한 가지씩 선정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의 소비와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내년에 민간 소비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들이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에 내년에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러므로 인해 고용 시장은 부진할 것이고 가계 명목 소비 또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실질 소득과 실질 소비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훈풍으로 인해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합니다. 당분간 코스피는 2570선까지, 코스닥은 767선까지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구간이지만 분명 단기 구간의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시점이므로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은 언제나 30% 정도는 유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증시,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우리 증시가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오늘 증시 상승에는 뭐 모두가 다 이견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상승 이후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12월 금리 인상 혹은 그 이후의 금리 인상이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하가 되거나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덜 올라간다. 시장의 유동성이 덜 줄어든다는 얘기죠. 유동성이 덜 줄어들면 자산 가격의 하락도 좀 더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는 호재인데요, 분명히. 근데 경기가 좀 위축이 된다, 경기가 침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국내 증시 오늘 한 3% 이상 지금 예상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서 다시 이전처럼 뭐 2700을 넘어서는 혹은 3000을 넘어서는 이런 상승까지 나오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왜 그러냐? 기업들의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실적의 증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덜 줄어든다라는 포인트로 박스권 상단이 좀 올라간다로 우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이 2,500에서 뭐 2,550 정도로 뭐 소폭 정도 좀 박스권이 올라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시장 놓고 보면 당연히 이 달러의 약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1,350원 내외 정도, 50원 정도까지 큰 폭으로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채권시장도 조금은 안정되는 흐름을 조금씩은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서 많이 하락을 했던 이 기술주가 중심이 돼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오늘 시장 예상할 수 있겠고요. 길게 봤을 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 오늘 시장 자체는 뭐 코스닥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에 있는 실적이 나오는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의 상단이 올라가는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종수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3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9.3% 증가한 2,683억 원, 영업이익은 30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4분기부터는 미국향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높아진 단가와 고환율 효과로 인해서 실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76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과 투신의 매수세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9월 15일 86,200원의 고점을 형성한 후에 큰 흐름을 보면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고 112일선에 단단한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시초가가 7% 정도 상승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10시 이후에 좀 주가가 안정화되면 그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절가는 이전 지지를 확인해 주었던 112일선인 51,600원, 목표가는 1차 66,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이 삼성전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외국인의 수급이 더 좋아질 만한 그런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14.33%, 그리고 AMD가 14.27%, 그리고 인텔이 8.14, 마이크론이 7.68%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21% 거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국내로 넘어왔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훈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모두 좀 불식시키면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기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 투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3년도는 점유율 확대라는 굉장히 달콤한 열매로 다가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22년도의 실적은 좀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2분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반도체 점유율 확대라든지 영업이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면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한 4%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평선 다 지금 아래로 살짝 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잡으시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 7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